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오늘은 전도의 세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세부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도를 맞이해서 새롭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부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에 새로워지려면 우선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말씀이 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좀 편하게 접근 가능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지식적인 것, 이해하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아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에 관점으로 나를 자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금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내 삶으로 들어온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내 삶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실천해야지 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참 어렵지만 기도 생활을 잘하고 또 기도 생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좀 변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시작점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새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하는 일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고집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게 할 것인가, 그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나갈 때 그냥 눈 감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내가 아젠다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를 가동하면 만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하나님과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견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으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과정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네? 내가 무엇을 얘기할지를 얘기해야 되고요.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념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미련한 모습을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과연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원하는 것, 내 소원하는 것이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변화되는 것들을 내가 좀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나 금요기도회 같은 것들을 참석하는 것을 제가 권고를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으로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근데 내가 믿음이 계속해서 기도를 충분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느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있을 때
공동체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요. 내가 또 믿음이 부족할 땐 다른 믿음 좋은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받고요. 바로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내 기도의 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분명히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우리 기도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또 봉사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우리 신앙 속에서 잘 균형 있게 있어야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지상대명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잘 지키게 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와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다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믿었으니까 또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가서 전해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내 안에만 숨겨두지 말고 그것을 이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는 부작용이 있죠. 뭡니까? 전도하면은 우리는 좀 부담스럽죠.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한 것을 이렇게 단어가 오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인식이 좀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전도의 틀은 어떤 거냐면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도는 왜 합니까? 상급 받으려나. 전도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올라가서 그 불에 태워도 네 방구 모든 걸 다 태워도 전도한 건 절대로 안 태워져. 다 남아. 근데 다른 세상 것들은 다 없어져. 의미 없는 일이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는 뭐냐면요. 전도에 대한 인식은 명령, 순종, 상급. 이 세 가지의 틀 속에 있다는 거죠. 이 논리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꽉 잡혀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불편하잖아요. 이게 세일즈맨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성과를 내야지 상급 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교회 왔더니 계속해서 전도해서 뭔가 열매 맺어야 된다고 하고 그 열매에 따라 상급 받는다고 하고 그쵸? 세상에서 얘기하는 전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업왕, 영업왕 있죠? 예? 세일즈, 판매왕, 예? 이런 거, 뭐, 상 주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 회사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너가 그럼 많이 판매했어. 그러면 네가 판매왕이 1등이니까 너한테 큰 상, 인센티브 줄 거야.
이런 구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사실 세상의 그 구조, 인간은 본질적인 얘기죠. 네. 본질적인 어떤 그 욕심을 자극하는 얘기들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똑같이 교회에서 어찌 보면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될 필요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의 이해 틀은 그런 거라는 점. 명령, 순종, 그 다음에 상급. 네,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게 근데 잘 안 이루어지고 성과도 안 이루어지니까 또 하는 것도 불편하고 아 상급 안 받고 말지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렇죠? 네. 또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네? 생각하기가 싫기도 하고요. 또 생각하면 부담스럽고요. 또 목사님이 전도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급 주려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 순종, 상급이라고 하는 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그걸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전도를 명령하셨을까요? 세상의 기업처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교회니까 교회가 성장하려고 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생기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래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것이 확장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빌어가지고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건가요? 우리가 명령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죽쳐서 예? 많이 파가와처럼 예? 많은 사람 데려와 이런 분일까요? 너 많이 데려왔으니까 내가 상급 줄 거야 이런 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의 그 개념과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찌 보면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도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전도가 우리한테 명령을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전도를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즉 믿음의 관점에서 전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뭐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말씀하면 다 뭐로 생각합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간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않는 요나에게 순종하는 순종해서 복음 전하게 하는 뭐 그런 일들로 이제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이렇게 불러서서 너 이제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 그랬더니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간다는 거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뱃속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딱 이렇게 잡죠. 그래서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난리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땅에다가 땅으로 와서 이제 요나를 이제 그 뱉어버리죠.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겁니다. 요나의 대표적인 개념은 겁니다. 명령과 순종하지 않는 모습. 끝까지 순종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는 요나의 그 불순종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게 요나의 말씀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하고 비슷하죠. 네. 우리가 어때요? 전도 명령이지? 아, 근데 해야 돼? 아, 근데 하기 싫어. 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면 도망가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담스러워요.
아, 근데 기도하다 보면 또 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하기는 어려워. 아, 방황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요나의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좀 이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도를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전도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신 명령, 전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 전도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하신 명령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즉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지금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요나의 불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죠. 아, 요나가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말 안 듣고 니느웨로 가고 다시스로 가네. 저 나쁜 놈이네. 네, 이겁니다. 그쵸? 네. 근데 이걸 하나님 같이 했으면 어떨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쉽게 좀 표현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비슷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아 이래서 미얀마 선교사를 보내려고 해, 파송했어요. 아 그래서 막 열심히 뭔가 에? 뭐 저희 은영회에서 장로님하고 이렇게 리더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막 해가지고 예, 누군가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야 너 이제 미얀마 선교사로 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미얀마? 아 그래서 생각해보더니 미얀마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를 비난할까요? 저 미얀마 한 거고 미국 간 놈을 막 비난할까요? 아 그것도 비난하겠죠. 또 다른 비난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왜 저런 사람을 선택했지? 뭐, 기도하면서 왜 저런 사람을 선택했지? 왜 가기도 싫어하는 놈을 선택했지? 저 몰랐나? 아, 우리 목사님도 몰랐나? 제가 어떤 놈인지? 그쵸? 누구의 문제입니까? 어쩌면 선택한 놈의 문제예요. 네. 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쵸? 아니, 갈 사람을 선택을 해야지. 굉장히 중요하긴데 준비되고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이놈이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놈을 선택해서 가라고요? 그건 안 간 놈이 문제입니까? 그놈을 가라고 밀어붙인 놈이 문제입니까? 밀어붙인 놈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요나를 몰라서요. 요나가 순종할 거라고 기대하고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실패 아니에요?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택하면 니네에 대한 마음을 품고 니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성교에 대한 얘기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자, 예? 그 민족을 열심히 사랑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 이들을 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니네를 사랑하지도 않고요. 니네에 관심도 갖고 있지 않고요. 니네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은 요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실패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요나의 죄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니니에도 관심이 있지만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요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요나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를 쭉 보세요. 니니에는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아요. 근데 누구랑 더 투쟁합니까? 요나하고 더 관계를 맺어요. 생각해보세요. 요나서에서 변화된 놈은 누굴까요? 니니에도 변화됐지만요. 더 큰 변화는요. 요나예요. 이 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십니까? 요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세요. 보냈더니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보내요.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또 가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니네 사람이 벗겼다고 막 뿔이 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막 불평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박넝풀 보내시고 뭐 그래서 얘를 또 감성시키세요. 니네를 성교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과 계속해서 인터랙트 하는 사람, 즉 교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예요. 니네 선교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니네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요나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니니의 선교입니까? 요나. 요나를 위한 니니의 선교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귀한 일에 쓰임받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도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누가 문제 있으니까요? 내가 문제 있으니까요.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믿음으로 한정되는 것이 불쌍하니까, 그 잘못된 믿음으로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게 불쌍하니까, 나를 좀 바꿔놔야 되는데,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럴 만한 믿음도 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일에다가 초대하신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봉사예요. 우리가 선교 가서 은혜 받는 게 누구겠습니까? 단기여서 가서 누가 은혜 받습니까? 그 사람도 은혜 받죠. 근데요. 선교 갔다 와서 누가 더 많이 눈물 흘리고 누가 더 많이 기도하고 누가 더 많이 마음 아파하고 누가 더 많이 가슴에 충만함을 누립니까? 받는 사람이요? 아니요. 주는 우리예요. 선교 간 사람이죠. 전도는요. 누구를 위한 명령이냐면요. 세상 사람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요.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한다고 하지만요. 말씀과 기도는요. 영적으로 충만케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알려줘요. 근데 그것이 전도와 봉사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성장하지 않아요. 전도가 나를 진짜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일을 정말 파트너로서 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나하고 함께 동역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그 유인으로 나를 끌어들여서 꼬드기는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명령이라고 하는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이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초대에 내가 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전도가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킬까요? 우리가 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전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요. 전도를 끊임없이 관심 갖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첫사랑을 유지합니다. 하나님. 즉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매너리즘이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이 말씀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이제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이에요. 그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 고백은 뭐냐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거기 9절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 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자기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한 것이 아니라 좀 살아가야 될,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더니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아,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고백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 살면서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나는 자꾸 잃어버려요. 왜요? 와닿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 내 눈에 잘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관심 없고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죠. 우리가 선교 현장 가서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교 현장에서 갔을 때 역사하심을 보는 거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대에서 우리가 가서 가슴이 뭉클해서 오는 건 뭡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네. 이런 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한 자세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기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그 현장, 하나님이 일하는 방향성에 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전도의 현장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70인을 이제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면서 파송을 했더니 그 제자들이 이제 싹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네들 그 전도 여행을 예? 예, 그 이제 보고한 겁니다. 이들의 보고가 뭐냐면요. 17절 말씀은 그겁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뭘 경험한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했더니요. 와, 어둠들이 귀신들이 쫓아나고 도망갑니다.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경험하고 와서 감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감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거기 보면 20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야, 너희가 전도 현장에서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지. 그것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너는 기뻐하지. 근데 너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야. 그 똑같은 방식으로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지. 네 안에 있던 그 어둠들이 내 이름으로 네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너 안에 있던 그 어둠들이 쫓아나고 너가 있었던 그 너가 빠져 있었던 그 죽음에서 너는 이제 생명을 옮겼어. 이걸 기억해야 되라는 겁니다. 지금 70인들에게 경험한 건 뭐예요? 와, 전도됐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어요.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너도 그렇게 구원받은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끊임없이 나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그 미얀마 아카데미의 학생이 저희가 하는 활동을 보고서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지난주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관심이 있어서 우선 교회를 가보라고 했더니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지난주 중에 이제 카톡하면서 제가 어떠냐, 뭐 무슨 어떻게 교회 잘 갔다 왔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찬송하는 중에 자기 마음이 괜히 슬퍼지고 그래서 펑펑 울다 왔대요. 네. 그래서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체험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영적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해 줬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야, 이제 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개에게 경험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는 아,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아, 그래, 나도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그 마음에 벅찬 것이 있었는데 아, 우리 캠퍼스를 이제 시작할 때 이런 벅찬 마음이 있었는데 아, 청년들이 정말 교회 와서 이렇게 울면서 그들의 삶이 변했던 그 순간들을 내가 다시 떠올라게 됐다는 것이죠. 전도 현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려요. 근데 전도 현장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요, 나도 그렇게 경험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친구한테, 예, 교회 다니니까 어때? 그랬더니, 다 괜찮은데요. 친구들이 놀려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나도 처음 목사 될 때 내 주변 사람 뭐라고 했어. 근데 좀 지나니까 다 바뀌더라. 그 친구와 얘기하면서 너의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고 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고 나도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닫고 있다는 거죠. 아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친구한테 교회 갔었니? 아, 너 무슨 일 있었니? 아, 그랬구나. 너 그런 경험 있었구나. 아, 나도 그런 경험 있었는데 이 얘기를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제 마음은 그 짧은 그 카톡의 대화를 통해서 뜨거워진 건 제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눈물 흘렸던 그 뜨거움이 저한테 다가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송 부르면 제가 눈물 흘리겠습니까? 그런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친구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의 뜨거움을 저는 그냥 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맨날 첫사랑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만난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 만난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나 매달 며칠 몇 시에 하나님 구원받았지. 구원파처럼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 날짜 적어놓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 감격이 기억됩니까? 그 첫사랑이 회복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내가 목격하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내가 보면 그 목격하면 그것이 내가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내 그 어떻게 변해왔고 내가 예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도 어려운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 내 생명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지금 어느 현장에서요? 전도 현장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요. 도전해야 돼요. 뭘요? 전도를요. 왜?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이 그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자꾸 이렇게 자꾸 연약해져라고 하는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 내 돈, 내 직업, 내 미래, 내 진로 이것만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삶 현장에서 내가 가는 인생길, 내 진로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도전해 나갈 때 내 삶은요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전도가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요나의 신앙의 이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니네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 구원하신 걸 보면서 이제 요나가 화가 확 났어요.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정말 화도 잘 안 내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야. 아 근데 심판하신다고? 아 나를 그 심판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거? 아 이것도 믿어지지 않았어. 아 근데 내가 물고기에 뱃속에 끌려 들어가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봤더니 아,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니네 사람들을 쳐죽인 것이 아니라 구원해주셨어. 아, 내가 예상했던 거야. 내가 이래서 싫었는데 내가 이래서 안 왔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근데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맞냐?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화내는 게 맞냐? 지금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나한테 심판 선포하라고? 난 절대 못해. 하나님 나한테 뻥치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이러고서 나는 안 해. 안 해. 그런 거예요. 그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요나는 분명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참 좋아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이라면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즉,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부를 때는 요나는 자신의 신앙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니느웨의 그 선교에 대해서 부름받기 전에는요 자기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다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믿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요. 좀 믿음만 있고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부 있는 것을 생각해요. 그게 신앙에서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깨우쳐줘서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초대하든지요, 아니면 내게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삶을 흐트러 놓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의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 말씀은 이제 욥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이렇게 논쟁을 막 하죠.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이, 너 잘못했지, 너 죄졌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라고 막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욥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죠. 욥의 논쟁은 이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기는 잘 지켰다고, 이런 나를 이렇게 치시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온갖 신학적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욥아, 근데 네가 나를 알고 있긴 하니? 이겁니다. 네가 내 능력을 알고 있니? 얼마나 알고 있니? 네가 나에서 무엇을 알고 있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네가 깨달았거든. 네? 거기 보면 4절 말씀을 보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즉,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네가 알고 있니? 너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다 알고 있니? 네가 알고 있다면 얘기해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난 하나님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신앙에 묻어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신앙을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커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요나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면 그래서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아, 니네 사람들 심판한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일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왜? 나를 괜히 그 쓸모없는 일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나한테 이런 아무런 결과가 없는 일을 왜 나한테 하라고 하시지? 나한테 왜 도전하라고 하시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시고 있는 걸 거야. 왜?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는 바로 심판하지 않는 분이니까.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죠.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해요. 나 같은 의인을, 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던 자를 이렇게 치시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면 의롭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 의로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네가 나를 알고 있느니?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욥을 치시고 또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성장해야지 됩니다. 그 성장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접촉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내 삶에서 어느 한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면 그 함께하는 순간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삶과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달랐던 것이 이제 점점 더 좁아지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키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해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누군지를 새롭게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돼. 아, 운동 안 했으니까 운동해야지. 뭐 이런 걸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분명히 원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한테 하라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도전해달라고 나갈 때 내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내 신앙이 정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반응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환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